3개 점하거든요. 빡빡하게 깔아봅시다. 아이고 맞으러 먹으려고 오다가 하나 걸릴 것 같다. 야 열심히 재미를 보시고 더블로 찍었어 미친놈. 아 저기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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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을 쓰거라 까비. 나오지마. 자 야나님 미니언이 불타고 있어요. 두개 이 자식이 한번 성격을 볼까? 또 살아있거든요. 시스 먹고 싶니? 어디 집을 가려고? 어? 어? 한 대만 더 맞아. 제가 집을 딱 갔다 오는 순간 딜교환 한번 해주고 포션 하나 빼고 집을 갔다 옵시다. 두 개까지만 설계를 해놓고. 도망칠 수 있는 여유분의 마나 적당히 쳐 맞아주다가 3개 점하거든요. 이 맛 아닙니까? 6렙 때 되면은 한번 눈 돌아가지고 들어올 텐데 이블린이 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슬슬 이블린 6렙인데 라인이 정체될 것 같으니까 라인에다가 박읍시다. 돌진기 있는 챔프들은 미니언이랑 비벼지게 설치하는 것도 좋거든요. 이게 단점이 있다면은 미니언이 돌아와가지고 저게 터지는 건데 라인 관리를 조금만 해주면은 이게 진짜 좋습니다. 필각이 나와요 필각. 슬슬 낚일 것 같거든요. 이거 분신 이용해가지고. 아이씨 분신이 튀어나왔어. 아 뭐야 나 집 보낼 거야? 너 들어와야 되지 않니? 저런? 정확하게 들어오네. 완벽한 타이밍이 들어오는데. 아 놀래라 씨. 뭔 소리야 이거. 아 신발 나오는 소리에 놀랬어. 아 너에게 지옥을 맛보여주마. 너무 여유 부렸다. 빡치는 선물을 한번 해주지. 미드 로밍을 한번 갑시다. 아 렌즈 돌리네. 아이고 이라샤이 마세. 너의 테러는 이미 내 대가리 속에 다 설계되어 있지. 애송애송하구만. 아 왜 이렇게 힘들게 잡게 해. 와 영약 샀어. 그럼 또라이인데? 저기서 영약을 사? 아 우리 럭스 서폿이었어? 안돼. 아 까비 가짠데. 아 전멸 아깝네.
와, 저딴 팀 들고 있는데 진다고? 부대수구나. 가자! 빨리 돌려라. 주로 있지로. 이제 바론을 갈 거거든요. 바론 갈 때 상대가 진입 못하게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시간 끌릴 수밖에 없어요. 나갈 데가 없단다. 잡았네. 자식이? 안 돼? 와! 거기 박스다 이 개 짜서가. 뭐야? 이것이 설계의 중요성. 여기서 끝날 것 같으니까 영약을 하나 사주고. 타워에 들어가는 데미지 실화냐? 아, 야, 영약 들어가지고 타워 미쳤네. 뭐야? 누가 여기서 사격기를. 어이? 음료수 하시네. 와우. 아휴.